이처럼 국가기관들의 사찰 공포에 떨어야 하는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는 의사가 입력한 처방전이 약국으로 가기 전에 환자 동의도 없이 SK텔레콤 서버에 불법 저장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는데요. 당시 SK텔레콤은 불법은 없었다면서 서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하겠다고 하자 돌연 말을 바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정말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했는데요. 1년이 지난 7월 23일 검찰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SK텔레콤과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SK텔레콤, 국정원이 요즘 보여주는 행태와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에 찍힌 SKT 전자처방전이라는 글자는 당시 의사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처방전에는 사적인 개인정보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질병 분류 기호가 있거든요. 그럼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냐고 하게 어떤 약을 썼는지를 보면서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개인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SK텔레콤 서버에 수집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었지만 당시 SK텔레콤은 환자 정보가 서버에서 암호화됐다가 곧 삭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들의 서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확인 취재를 하겠다고 하자 돌연 말을 바꿔 공개는 못하겠지만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이 조금 규정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그러나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방전 정보를 외부 서버로 실시간 전송받아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로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0여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아 약 36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3년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동의 없이 SK텔레콤으로 흘러들어간 개인 진정정보 7,800만여 건. 이 정도면 지난 3년간 몇 차례 병원을 방문했던 제 의료정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의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제 정보도 수집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정보가 수집이 됐는지 확인이 뭐 혹시 되나요, 이게? 아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집을 했던 거잖아요. 이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걸 근데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드리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실제로 다 삭제해버렸는데 SK텔레콤은 여전히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저 개인의 피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 예. 행자부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는데요. 예. 행자부 쪽에 문의를 해보시 자세한 거는 문의하시면 되는데 확인이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지금 법상으로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한은 있고요. 다만 지금 복지부의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복지부에서도 지금 그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만약 약국 등에 팔려나간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거나 유출됐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환자 같으면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지금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정보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뭐 송금한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질병정보는 최근 SK나 삼성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보험이나 원격진료 등의 의료사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돈벌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에 자주 가고 어느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 정보를 알게 되면 그런 의료기기 판매에도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처방전까지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되고 팔려나가는 사회. 정보기관은 사찰, 기업은 돈벌이 수단으로 개인정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